그 태엽을 생각해봤어요. 태엽을 돌려서 인형이 움직이잖아요. 그 모든 15가지 그 타입들은 마치 뒤에 뒷공문에 태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태엽을 돌려야지만 가요, 돌아가요. 근데 ENTJ는 태엽이 앞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태엽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 사업에 성공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은, 아니 이병철이 사업 성공했죠? 그리고 정종이 사업 성공했죠? 그게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이병철은 그 금수저,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대대로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를 이끌어서 여러 가지 뭐 인적 자원 뭐 여러 가지 사용해서 부자가 될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물론 똑똑하고 잘났죠. 하지만 그런 어떠한 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정주영은 정말 가난뱅이, 교육도 못 받은 그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갑부가 됐다. 아무 도움 없이. 그래서 그 사람은 ENTJ밖에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공은 다할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15가지 타입들은 누군가의 공헌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S들은 아이디어, 어떤 창작성, 어떠한 비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옆에 어떠한 부추겨주는 어떤 계기가 필요해 하고, P인 사람들은 체계적인 거 꾸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적극적인 거, 저돌적인 거, 에너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F들은 강인함이 부족해서 옆에서 강인함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계기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ENTJ도 혼자 성공 못하죠. 어떻게 성공해요? 혼자 필요하죠. 하지만 차이가 뭔가면은, ENTJ는 스스로 본인이 설계한 그림에 어떤 퍼즐에 각각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그 부족한 부면과 필요한 부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도움을 자기가 스스로 어떤 사람을 골라서 채워 넣는 거고, 다른 타입들은 채워 넣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다른 타입이 저한테 뭐 자기한테 접근을 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ENTJ는 그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자기가 어떤 적정한 사람을 채워 넣는 거고, 다른 타입들은 자기가 부족한 면을 정확하게 파악 못한 상황에서 다른 타입이 자기와 어떤 동업을 제안하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거를 그 채워지는 겁니다.